무르기고 쓸고 닦고 관리한다고 그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가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혼쭐을 내주는 남자 신준검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법줄라비 등장한 네 번째 게스트는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논란이 됐던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었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로 저에게 쓴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게스트는 바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청와대 종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교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지역 어린이들을 골라서 관리실에 잡아뒀다는 거예요. 이어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나 CCTV를 봐도 기물 파손한 정황은 없었다. 입주민 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타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논리였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인은 놀이터에서 놀았던 아이가 당시 상황을 정리해 적은 글도 공개를 했는데요. 아, 가히 충격적입니다.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느냐고 물어서 나는 어디 어디 산다고 했더니 어디 어디 사는 놈이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놈인 거 몰라? 이놈!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다. 친구 어머니와 형이 오자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시회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결론이 났는데 외부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 신고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권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 안이 의결이 됐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입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안건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실제 입주자 대표는 사건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입주자 대표를 맞고소했고요.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법줄남 다른 게스트를 좀 원래는 하려고 하다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이제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이 사람은 좀 혼쭐을 내줘야겠다 라고 해서 급하게 변경했던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공용부지 사용 문제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건 그냥 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사건 입주자 대표도 아파트 놀이터는 엄연한 사유지 아니냐, 전혀 자신 행동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입주자 대표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입주자 대표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앞서서 혹시 놀이터에서 노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게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 주차장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하금식 판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놀이터 역시 건조물 침입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에서 노는 것 이 정도 가지고는 입주민의 평화를 해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 건조물 침입죄나 주거 침입죄 등을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 자체가 이 주거의 건전한 평온을 깨뜨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 있는 놀이 기구를 이용한 것이 이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 자체가 의문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나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뭐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아파트 단지 내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 불법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입주민 대표가 주장한 기물 파손 행위, 즉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아이들이 실제로 기물을 파손한 정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사 그 다음에 실제 기물이 파손됐다 하더라도
고의를 가지고 물건의 기능을 해칠 만큼 파손을 했을 때만 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템이 놀다가 실수로 그 기물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시장처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을 넘어가서 실제로 입주자 대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대표가 아이들을 임의로 관리실로 데려가서 붙들어 둔 건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즉 누군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제 112에 신고를 하고 현행법으로 체포를 하면 될 수 있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을 넘어 가지고 일정 시간 이상 아이들을 강제로 못 가게 가둬둔 것이라면 당연히 감금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너 그러다가 큰 도둑놈 된다. 너 정말 어떻게 너 혼쭐 낼 거야. 너 경찰 처벌받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겁을 주거나 장시간 관리실 등에서 못 나게 막았다면 이 건조부분 침입이 문제됐더라도 합법적인 현행범인 체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아이들에게 경멸적이거나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 과한 협박을 했다면 정서적 학대행위, 즉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입주자 대표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처벌이 대상이냐를 떠나서 단순히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기물의 관리를 위해서 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장기간 관리소무소에 감금한 행위. 이건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인간으로 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건 알려주면 되는 거고 아이들이 만약에 그걸 잘 고치지 못한다면 부모한테 얘기해서 고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아이들이 본인들의 아파트에 일부 기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 기물을 관리하는데 자신들의 관리비가 든다는 이유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신고하고 감금해서 어떤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님 본인의 아파트 물론 소중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이고 쓸고 닦고 관리한다고 그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가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시설물 관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꼈던 그 아파트, 놀이시키고 시설, 그것이 정녕 그 상한 마음보다 훨씬 더 소중하단 말입니까? 빨리 그 아이에게 가서 사과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 시간에 혼내줄 다음 게스트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신 다음 공식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신중건 변호사가 법으로 혼쭐 내드리겠습니다.